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봉화산 119 차없는 길 마운틴 봉화, 마운틴 봉화 우주 드라스부이체 My name 건세라, My name is 세라곤 프레지던트 JMTV, JMT 프레지던트 TV 또 세라 아, 이거 황사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매우 날씨가 목이 따갑고 눈이 따갑고 정말 정치인들이 이 황사 미세먼지를 일부러 방치하나 봅니다. 왜 이렇게 황사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을까요? 노약자 등등등 이 미세먼지 황사 목이 따갑고 눈이 따갑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 황사먼지 저 붉은 소나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저 봉화산의 붉은 소나무들 같이 죽어가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방치된 채로 놔둬서 그냥 죽으라고 놔둡니다. 그래야 또 짓밟고 일어나서 사는 자들이 있겠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자들을 이용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기다리며 라는 장의사, 옛날 말로 장의사, 상조에 이들을 돈 벌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살려야 될 줄에 살리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드라스위트 여기는 봉화산, 대한민국 서울, 코리아 서울, 매니티 마운틴 봉화 국제 적십자 인터내셔널 레드 크로스 월드 레드 크로스 129 코리아 카우스트 천사동 엔젤 토네토 차 없는 길 자로 코리아 게이트 너 오늘은 차 없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저것은 바로 공기 청소입니다. 봉화산에서 배 과수원을 만들어 저렇게 새를 쫓는다고 총을 쏴대죠. 도대체가 너무 놈에 시달리고 이것은 진짜 저기 봉화산 보이십니까? 붉은 소나무. 봉화산 숲살리기 운동을 3년 했지만 자도 전염돼서 저도 환경병으로 저도 같이 죽어갑니다. 저희도 같이 죽어갑니다. 환경병, 황사, 미세먼지, 전염, 온갖 악한 중국에서 나오는 남지로 같이 죽어갑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케네디 링컨 산입니다. 컨베이어 옛날 피스코 통화봉사단들이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케네디 링컨산이라고 불렸죠. 케네디, 링컨보다 케네디를 앞세우는 것은 평화봉사단이 피스컵스,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프론티어 정책이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아, 눈이 따가워서 앞이 안 보이는군요. 앞이 안 보이고 가렵고 따갑고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프고 이놈의 황사 우리 국경에다가 중국과 한국 국경에다가 물 먹는 하마와 같이 먼지 먹는 하마를 좀 따라 놓을 수는 없나요? 공중에 무인기에다가 먼지 먹는 황사 먹는 하마 황사 먹는